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퓰리스트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이 주장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철 교수의 주장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세금 살포시 정책은 유럽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5일 성인에게 월2,500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안을 놓고 7은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른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했으며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국민들이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 기본소득이지 세금 살포이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납세 금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각종 개인의 삶을 규제와 통제하는 세상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례를 들면 직장인들의 4대 보험 비용 증가, 큰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 50으로 제한, 과태료 증가 등 이런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좌익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생각은 없고 유용만 해먹으려고만 합니다. 코로나로 정치 방역을 하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세금으로 돈 뿌려 국민들을 거지 노예를 만드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 정책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만 봐도 무분별한 돈 살포로 국가 채무가 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정책인 기본소득을 진짜로 시행한다면 이 나라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해외를 봐도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으며 코로나 시국으로 잠시 실험해보는 일은 있어도 세금 살포하는 식의 기본소득을 국가의 법과 정책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핀란드가 일부 계층을 상대로 실험 지급을 하다가 중지했을 뿐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요즘 알래스카를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전형적인 좌파적 거짓 선동입니다. 우선 알래스카는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알래스카와 비교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래스카는 1970년대 프루도베이 유전에서 석유가 생산되자 알래스카 주정부는 석유회사로부터 걷어들이는 로열티, 즉 오일머니로 재정이 갑자기 넘쳐나게 됐습니다. 주정부는 이 돈을 잘 쓸 방도를 궁리한 끝에 유전은 언젠가 고갈될 것이니 미래 세대를 위해 돈을 비축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정하고 석유 수익금을 기초로 한 연구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금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매년 석유 로열티로 들어오는 돈의 25%를 연구기금 기금에 차곡차곡 적립해서 계속 불어나게 하고 그 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운영해서 창출된 이자와 수익을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씩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원칙을 주 헌법 조항에 담았습니다. 1977년 73만 4천 달러로 출발한 기금은 2020년 4월 625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1982년 처음으로 1천 달러의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배당금은 해마다 변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천 달러를 넘어섰던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과 비교해보면 소폭 감소 수준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민 수는 약 70만 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적인 문제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서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이 배당금이 주민에게 지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역량에 신경을 쓰고 조사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근로의욕 감퇴해 줄 역량이고, 둘째, 약물 복용 및 음주에 의한 범죄 증가 가능성이었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배당금 지급이 총 고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약물 복용 사건은 배당금 지급 다음날 17% 증가했고 지급 후 1개월 동안 약 10%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산 범죄는 오히려 8%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래스카 배당금은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는 배경이 다릅니다. 석유 자원이라는 확실한 불을 토대로 40년대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 7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사회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는 나라이며 알래스카보다 인구가 71배 이상이나 많은 나라에서 세금 살포하자는 것은 돈잔치하고 파산하자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씩 카드로 입금되었고 거기다 지자체마다 다시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개인마다 주머니가 채워진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잠시나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현재 자원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2022년이면 천조를 넘깁니다. 이미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나라비 1,8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 빚을
빚을 갚아야 할 세대는 10, 20, 30 다음 세대들입니다. 올해 2021년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1억 원이 넘는 나라 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8년 1억 502만 원, 2047년 2억 1046만 원, 2052년 3억 70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적 변화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 기본소득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국가의 생산성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씨 기본소득은 분명하게 허구이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좌익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경기도의 차베스 이재명, 그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며 기업 해체와 국민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처럼 노숙자가 넘쳐나고 국민 다수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